사람 발길 뜸한 그곳에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봐도 봐도 맨날 다른 거라 새로운 거라 수시 때도록 각각이 변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단 하나. 너무 많은 부재가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참하신 자료로 해서는 아마 최고 뜸이지 않을까 싶네요. 호림 스님 만나러 지리산으로 향합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도를 품에 안은 지리산. 그 품 안에 숨어있는 전설 속 암자, 묘향암으로 갑니다. 동트기 전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닿을 수 있다는 지리산 3대 봉우리 중 하나인 반야봉. 가는 길이 결코 녹록치 않은 곳입니다. 광활하게 뻗은 지리산 능선을 따라 걷고 또 걸어 5시간 만에 도착한 반야봉. 지혜라는 뜻의 반야봉 어딘가에 깨달음을 찾는 고승들의 수행처 묘향암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호림 스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마중 나왔나 본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엄사의 부속 암자 묘향암. 강아지 소리 나서 아 지금 오고 있구나 그랬죠. 여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닌가 봐요. 예. 낙엽이 뭐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오기가 쉽지 않아요. 선생님 저희도 한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얘는 뭐 이름이 있나요? 일광이요. 일광이. 일광이요? 예. 가서 이제 공양하시고. 오, 일과 하면 되지 뭐. 한번 먹어보세요. 스님이 내주신 건 바위에서 흘러내린다는 석간수. 예,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에 이제야 발밑에 풍경이 보입니다. 풍경이 아주 멋진데요, 스님? 아마 여기에 있으면은 지리산 주능선이 다 보여가지고 삼도봉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왕봉까지 다 환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좋은 점은 일출이 1년 365일 동안 마루에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이제 좋죠. 이 절이 지붕이 노란색이에요. 눈에 햇살이 예.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기서 오다 보니까 이제 천왕봉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기 묘향대 모습이 금이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답니다. 깊은 산 중에서도 늘 밝게 빛나라는 뜻이겠지요. 이제 지리산은 본래 이제 뭐라 그럴까 높기는 천왕봉이 높지만은. 예. 이제 지리산의 주봉은 반야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반야봉 주봉 아래 우리 미용대가 있죠. 이제 저는 이제 2004년도에 봤습니다. 2004년도에 봤으니까는 벌써 한 17년째 이렇게 이제 살고 있죠. 일광이와는 지난해 2년이 다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늘 함께입니다. 여기가 밭입니다. 밭. 돌밭을 일궈 만드셨답니다. 어디서 뽑을까? 여기서 하나. 아유, 야 일광아. 굉장히 조그맣네요. 근데 이거만큼 적어도 있잖아요. 이게 적은 거 하나나 큰 거 하나나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도 큰 거 하나 먹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자양분은.
땅이 거칠고 기온이 낮아 크게 자라지 않는다는 무. 그런데 야, 일광이 뭐야? 일광, 이리 와봐. 뛰어, 알라. 뛰어! 서당께는 풍어를 읊는다더니 야, 이제 너 못 보는 게 생겼다, 이거. 절집 일광이는 채소를 먹네요. 완전히 먹는 소리가 들려. 함께 살다 보니 식성까지 닮은 호림 스님과 일광이. 가십시다. 방 한 칸과 법당이 전부인 작은 암자이다 보니 부엌자리는 식수처인 석간수 옆자리. 여기다 이제 배추하고 상추 좀 넣어가지고 또 겉절이도 곁들여서 먹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죽염인데 아주 이게 맛있어요. 참기름 하이라이트입니다. 어? 얼마 안 되네? 아주 많은 것 같았는데. 야, 그러면 요 조금. 오랜 산중 생활 덕분일까요? 능숙하고 정갈하게 차려낸 스님의 소박한 한 끼. 고향합시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드십시오. 겉절이뿐인 공양이지만 풍경만큼은 진수성찬입니다. 그럼 지금 저기가 천왕봉이죠? 예, 예. 천왕봉 보면서 밥 먹으러 간 또 이렇게 처음입니다. 묘향암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근데 스님 부럽습니다. 부럽기는 부러운데 여기서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전기도 수도도 없는 낡은 암자이니 살아내는 게 곧 수행이겠죠. 그럼에도 스님이 이곳에 머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위에가 이제 전망대인데 한번 가서 올라가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곳은 스님의 마음 수행처. 매 순간 얼굴을 달리하는 자연으로부터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운다는 스님. 탁 트인 풍광에 마음속 번뇌가 사라집니다. 눈앞이 훤하죠. 지리산 그 종주능선이 이제 그대로 그냥 한눈에 딱 봐보세요. 갈치자로 딱 나옵니다. 갈치자로. 봐도 봐도 맨날 다른 거라, 새로운 거라. 매일 같은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그 자연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환경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똑같이 쳐다보는 것 같지만은 수시 때도록 각각이 변합니다. 오늘도 자연을 벗삼아 수행의 길을 갑니다. 지리산은 그 어느 곳보다 일찍 겨울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올겨울 따뜻하게 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땔감을 주워 모아야 한답니다. 아이고야, 꽤 무겁다. 야. 이제 수행은 편안한 곳에서 하면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힘들어야지만이 수행이 돼요.
넘치는 것보다 모자란 게 수행의 기본이라는 스님. 자, 배우겠습니다. 이거 하면 있잖아요. 네. 이제 마음 집중해야 되고.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뭐를 든다 그러죠. 저기 저 화두를 든다 그러죠. 네. 이게 정작을 펴면은 화두가 끊어져요. 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불 때는가. 네. 이거 정작 펴는가. 두 개 하면은 불 나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스님 화두가 끊어지면? 수행하지. 예, 근데 이제 안 끊어지면은 좋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요?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은 범부고 수행자인데 거기 벗어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도끼 들고 집중하면은 이제 화두도 다 놓고 요 나무 장작 펴는 데다 집중 딱 해야죠. 수행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불이 잘 타고 있습니다. 그새 달도 차고 밤도 기울었습니다. 훤하게 달이 떴네요. 소나무 가지하고 나오는 게 환상입니다, 환상. 와, 이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지리산이잖아요. 이게 내가 전부 다 가진 겁니다. 또 내 안에 있습니다. 다 났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잠긴 새벽 3시. 호림 스님의 도량석 목탁 소리가 지리산의 새날을 깨웁니다. 만물의 의식이 서서히 눈을 뜹니다. 어둠이 깃들었던 묘향암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날도 좋고 아침에 생수나 한잔하러 갑시다. 나무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다른 부자 되는 것보다도 나무 많은 부자가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항상 이 정도 이렇게 나무가 있었으면 진짜 큰 부자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지금 저 아래쪽에 햇볕 비치는 쪽하고 햇볕이 들어오는 게 좀 색상이 좀 다르죠? 같은 햇살도 달리 보여주는 자연. 아이고, 시원하다. 자연의 신비로움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고기 모습이라 고기 모습. 물고기 같아요. 예, 예. 예, 보니까. 물고기가 여기 물 떨어진 데로 오는 거라. 어. 근데 진짜 물고기 같네요. 이게 앞부분에 입도 있고. 예, 예. 저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 아침에 내가. 아침에 했지. 아. 물고기 모양의 바위가 이곳에 있다는 건 늘 정진하며 깨어 있으라는 뜻이겠지요. 암자 앞 너럭바위로 가십니다.
차 한잔 하십시다. 산중 생활의 적적함을 달래주는 스님의 유일한 호사. 차 마신 자루로 해서는 아마 최고 뜸이지 않을까 싶네요. 향긋한 차향이 반야봉 자락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별로 부러울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계시면 어떠세요? 이제 여지껏 많이 보고 만끽하고 뭐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제 주위에서는 이제 제가 자칭 부자라고도 하지만은 주위에서 나같이 많이 갖추어 가지고 사는 분은 여기 스님밖에 없다 그럽니다.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이제 부자라고들 하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절로절로 부자가 되는 그런 그 수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묘향암 그곳에 호림 스님이 계십니다.